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주님 만날 수 있는 소망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목이 잘리기 직전에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그분 안에 계셨던 또 우리 안에 계신 동일한 성령님 때문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님과 함께 구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슬퍼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서 11장 오늘은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니 이는 너희가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내 명령을 실행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너희 주위에 있는 이방인의 방법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내가 예언할 때 분하야의 아들 플라티아가 죽으니라. 그리하여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아,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완전히 끝내시려 하시나이까 하였더니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네 형제들 즉 네 형제들과 네 친척들과 이스라엘의 온 집 전체는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주로부터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소유로 주신 것이라 했던 자들이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비록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인들 가운데로 버렸고 또 비록 내가 그들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들이 갈 나라들에서 그들에게 작은 성소같이 되리라 하라. 아멘. 아,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지금 이제 11장에 들어왔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건 뭐 복잡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방 나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심판하는 것은 그들이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못 되고 이 세상 나라들이 그들에게 축복을 주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들의 남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저 한마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너희는 예루살렘은 가마솥 같고 너희는 가마솥 안에는 고기 같다. 그 얘기는 뭡니까? 괜찮다. 이대로가 좋다. 회개란 말을 안 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인간은 도저히 안 되죠. 인간은 도저히 안 됩니다. 유대인도 물론이고 이방인도 물론이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그분이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분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 대신에 그분 육체에다가 모든 율법을 범한 죄를 다 예수님의 육체에 다 전가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고 그분의 피 흘리고 죽으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것을 믿는 자는 그 모든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도 우리의 죄가를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멀리 옮겨버렸다. 또 미가서에도 보면은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이런 걸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렸다.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없어진 거. 그러니까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말이죠. 그 바리새인들이 말이에요. 예수를 못 믿게 했잖아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못 믿게 한 거예요. 그러나 창녀들,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들, 나는 죄인입니다.
일반 백성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나오니까 전부 용서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리 보세요. 삭개오 보세요. 주님을 믿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있었잖아요. 주님을 믿은 순간 어떻게 했어요? 그분 안에 성령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터색한 거는 사비나 갚겠나이다. 우리 집에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내가 네 집에 휴하겠다.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어? 이게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백성으로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 지구를 통치할 그러한 제사장 민족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한번 창조하시면 절대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택하시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예수의 피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가족이 됐어요. 가족이 됐어요. 아멘. 가족이 된 사람이 잘못할지라도 좀 혼나고 그럴 수는 있어도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에 막 오늘 어젯밤에도 자는데요. 요즘에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별 얘기들이 더 얼마나 많아. 그래가지고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에서 구원을 안 보고요.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어느 목사가 타락했다. 그럼 구원을 잃어버렸나? 아, 빌리 그레한 목사가 타락했다. 구원을 잃어버렸나? 사람을 보고 판단해요. 그러나 제가 보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대개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회개를 안 해서. 요즘에 말이죠. 이 신학계가 뭐 구원론을 만들어놨어요. 주님께서 구원론을 만들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주님은 피 흘리고 죽으실 때 뭐라 그랬죠? 죽으시기 전에도 그 피를 포도즙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들을 사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이미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죄를 다 용서하기로 작정했어요. 누군지 그에게 나오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수가성님 보세요. 나오니까. 그거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좋죠. 그렇죠? 너무나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구원을 못 받게 만들어놨어. 옛날 이 백성의 고관들이 아 너희는 가마솥이고 우리는 예루살렘 가마솥이고 그 다음에 너희는 고기야 안전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회개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돌이키는 거죠. 그렇죠?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아휴 정말 안 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열두 제자를 만나서 그랬죠. 모세 오경과 선지서 에스겔 포함해서 시편에 나의 권한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이는 그리스도가 권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셋째 날에 살아나야 하리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민족에게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모든 예측입니다. 그저 회개만 하면 죄사함 받는 거예요. 하면 이미 죄사함을 이미 했어요. 그런데 회개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새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아담의 자손을 또 돌아가면 되니까 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바로 그랬어요. 너희들 앞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된 것이 보이거든 너희가 또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참 기가 막히다.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요즘 어떤 사람들이 막 그냥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래가지고요 겁을 줘가지고 막 그냥 혼란시켜요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원받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아멘? 근데 뭐가 어려운가 하면은 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면은 강도가 주여, 주여 왕국이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주님은 그거 말하기 그런 거예요. 그저 주님께서는 지금도 주님, 나 주님밖에 없어요. 세상은 안 되겠어요, 이제. 나는 비참해요. 나는 이제 주님밖에 믿을 뿐이 없어. 이렇게 나오면 그래. 그러고 받아들이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마지막 때는 이제 교회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해 있으니까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교제가 끊어진 거죠. 언제든지 불만 되면 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거 버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기업을 못 받게 해요. 상을 못 받게 해. 여러분 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이거 놓치면 평생 후회하는데.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본보기로 했죠. 도저히 율법을 못 지킨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 이것을 여기에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것이다. 교훈으로 주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으로 계속해서 남지만 그러나 그들이 타락했을 때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을 따라가며 계속 거룩한 삶을 살다가 정말 주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고 신보가 되라. 그 사도 바울은 내가 이르렀다 함도 아니고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그 뭔가 하면은 그는 항상 휴거를 기다렸습니다. 신보가 돼가지고 통치자가 되는 거 그걸 기다린 거예요. 어?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게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전부 사람들 생각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워크아웃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뭐가 나한테 있어요. 그죠? 있으면 그것을 워크아웃하라는 거는 그걸 가지고 잘 보존하고 멋지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이게 워크아웃이에요. 구원받도록 노력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두렵고 떨림으로 상급을 놓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혼란하게 하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다 이루고 피로 황창 흘려가지고 그 피 때문에 되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피가 우리 양심을 씻어서 목욕을 했어요. 이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양심이 목욕을 하고 우리 영과 혼이 거듭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살면서 뭐가 묻어도 씻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그러나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개하면은 그 죄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요.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해요. 불의로부터. 어떤 사람이 간음을 해가지고 막 고통 속에서 회개했죠. 그러면 절대 간음 안 하게 해요. 그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해요. 그 자체로부터. 이 손가락이 부러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다시 이으면 이게 더 강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강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12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이방인의 방법으로 행했다. 이방인의 방법으로 행해서 이렇게 한다.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했죠.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민족이었어요. 구별된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방법을 따라 살 수 없도록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12장 29절 30절 보게 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주너의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끊으실 때에 네가 거기에 가서 그들을 소유하고 차지하여 그들의 땅에 거하게 되면 너는 네 앞에서 그들이 멸망한 뒤에 그들을 따름으로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며 또 너는 그들의 신들을 쫓아 묻지 말고 이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나도 그같이 행하리라고 말하지 말라. 우리도 그리스도인들 해가지고 이 땅에 살죠. 아직도 살지만 조심할 것이 뭔가 이방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믿지 않는 사람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래야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들고 주님의 일을 한 만큼 통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그대로 적용되는 귀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집트에서 백성들이 나온 것,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에 이미 영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저들이 나를 핍박한 것처럼 너희도 핍박하리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저들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그래서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세상에 나왔거든요. 나왔어요. 완전히 분리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무슨 유행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또 어떤 전통과도 상관이 없어요. 또 이 시대의 어떤 시대정신 같은 거 있잖아요. 시대정신. 뭐 이런 요즘 시대는 이런 시대다, 이런 시대다. 그리고 뭐 새로운 물결이 났다. 뭐 이러면서 이런 시대정신하고 상관이 없죠. 옷을 입어도 유행하고 상관이 없어요. 별 그런 신경이 없어요. 유행하고도 별로 신경이 안 써져요. 네? 뭐 헤어스타일도 그렇고요. 어? 특별히 세상에서 뭐 재미있을 거 없지 않습니까? 재미있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 재미가 없죠. 네? 그다음에 뭐 요즘에 사람들 돈 벌려고 그런 거, 증권 같은 거, 뭐 부동산 투자 뭐 이런 거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이런 거 흥미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낮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인 일들과 영적인 세계만 관심 갖고 저 우리가 갈 하늘나라만 바라보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면서 살게 돼 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8절에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라.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완수하는 일에만 전념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을 했죠. 그러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종하니 예배되었도다. 그게 뭐죠? 사도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것처럼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거룩한 삶으로 살다가 믿음을 지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의의 멸종안을 바라는 거죠. 멸종안을 받을 때까지 달려가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달리기 선수들이 트랙에 달리는데요. 아니 나 뭐 상 안 받을 때 그러고 걸어가는 사람 있습니까? 쭉 달리죠. 그렇죠? 예, 그러나 자기 추력을 벗어나면 안 되죠. 그 이기는 자에게 멸종안을 주죠. 그 세상에는 올림픽 경기도 그 하나의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그들은 그 경기라고 해서 4년 동안을 먹을 것도 못 먹고 체력을 감중하고 말이죠. 얼마나 음식 조심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준비를 합니까? 그 하루를 위해서 말이죠. 하루. 그렇죠. 한 경기를 위해서. 그러다 그들이 거기서 떨어질 때 얼마나 울부짖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받은 멸류관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영원토록 기뻐할 일이요. 또 영원토록 후회할 일인데 우리가 어디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 한 가지 멸류관 받는 거. 그거밖에 싫어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나 그런 거 안 받아도 돼 그런 사람은 아나 천국 안 가도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천국인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멸류관을 받아 쓸란만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 뭐 그런 걸 바라느냐? 아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 뭐죠? 그를 전심으로 찾는 거예요, 전심으로.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땅에서 죽으라고 일해서 돈 못 벌면 막 억울해서 우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뭐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겸손한 거 이게 바로 겸손한 거.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돼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다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에요. 예요 또는 아니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예고 아니면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듭났다 해도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나 별반 다른 게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증거가 자리 잡고 있지 못하죠.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는 얘기죠. 그게 뭐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이 불경기 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만, 그리고 그래야만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마귀가 만들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보고 왜 너는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뭐가 안 되냐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인상을 쓰고 다니니까. 이게 속은 거예요. 진짜 보험자는 언제죠? 모든 것이 안 될지언정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기뻐할 수 있는 거.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잖아. 그럴 때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능력, 영원한 생명의 능력 아닙니까? 이 능력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내가 억지로 기뻐하지 못해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기뻐하게 돼 있어요. 항상 말씀과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뭐지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나를 모든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럴 때일때라도 주님의 능력,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약할 때요. 그때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돌이 많을 때 받은 능력은 육신의 능력이죠. 없을 때도 정말 궁핍할 때도 박해받을 때도 주님의 능력 주시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일을 다 거쳤죠. 다섯 가지를 다 거쳤지만요. 주님의 능력 주니까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능력, 물질의 능력으로 쓸 수 없어요. 절대 쓸 수 없어요. 이건 증거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가 사도된 표적은 인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나 지금 마지막 때는 이걸 잘못해가지고 이 물질적인 어떤 개인 경건이 이익이다. 이익이 경건이다. 어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있으면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거다. 특히 성도들이 돈을 잘 벌면은 이게 내가 믿음이 좋은 거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사단에게 속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없어져 버리면 타락하는 거예요. 이게 속는 거죠. 그래서 속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주에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생명의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붙들어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했죠, 천지를.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준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어준다. 매일처럼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은 이걸 받아야 되는,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세상을 따라가지 않죠. 말씀이 없으면 절대 안 되게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사단이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하나 터득해서 그걸 터득할 때마다 하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터득할 때마다 그 순간에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법 이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루치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 믿고서도 우리가 계속 사는 거죠. 주님의 방법으로 살 때 이방인의 방법이 떠나가 버리는 거죠. 이것은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생명이 들어가야만 사망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빛이 들어가야만 어둠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는 방법은 어둠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빛을 많이 받은 만큼 어둠을 물리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죠? 성경을 상고하라.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꼭 이방인처럼 살아요. 이런 사람들 뭐라 그러십니까? 어린 아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젖만 먹는다고 그랬어요. 젖만 먹는다고. 이제 좀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멸종을 받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예. 자, 우리 13절 가보세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13절. 13절 보면은 에스겔이 예언을 하니까 분야의 아들 플라테아가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그 고관 중에 하나죠. 아주 으뜸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고관들 중에서, 24명 중에서, 25명 중에서 아주 으뜸인 사람인데,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또는 남은 자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걸 죽게 했어요. 남은 자가 되지도 못했어요. 듣기만 했는데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그가 이스라엘이 깜짝 놀랐죠. 아, 하나님이요. 주 하나님이요. 주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완전히 끝내시려니까. 왜냐면, 플라테라는 이름이 남은 자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플라테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버리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네 형제들, 즉 네 형제들과 네 친척들과 이스라엘의 온 집 전체는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주로부터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소유로 주신 것이라 했던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게 있어요. 레위기서 20장 24절을 보면요. 레위기서 20장 24절.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였노니 너희가 그들의 땅을 이어받을 것이요.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며 주어 소유하게 하리니 곧 적과 꿀이 흐른 땅이라. 나는 너희를 다른 민족에게 분리시킨 주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 고관들이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건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 대신에 거기 있는 이방 민족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죠. 민족들을 민족에서 분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야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그랬고, 그런데 조건이 있었죠. 그렇죠? 그 조건이 뭐냐? 다시 레위기서 20장 22절 23절 그 위에 올라가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들과 나의 모든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아니하리라. 땅이 토해내지 않는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이 민족의 풍습들을 행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혐오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조건이 있죠.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조건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조건들을 짓밟아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키지도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풍습대로 그들을 행하고 말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관들이 주로부터 멀리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럼 떠나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부터 떠나면 평안히 살 거야. 세상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고관들이. 옛날에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 고관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라. 예수 믿지 말아라. 예수님은 이단이라. 그 자기들도 안 믿고 남도 못 믿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마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주의 종들이 타락하는 걸 보죠. 그 속에 이미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설계자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부흥사를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죄인이에요. 죄인. 그 사람 보면 안 돼. 이 사람이 타락했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래가지고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성경 말씀에 여하지 않고 사람을 보고 그런 거야. 사람을 보고. 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죄를 많이 짓잖아요. 죄를 많이 져요. 음행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야 너희가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뭐라 그랬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구원 받았는가? 점검해보라 그랬죠.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보고 자기 스스로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자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뭐죠? 이렇게 하면 구원 잃어버려 그게 아니라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시험해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 이거 네가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가 계시면 누가 있습니까? 다른 원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너의 아비 마귀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런 겁니다. 지금 이런 세대가 됐어요.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나 재림하기 직전이나 똑같은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절대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 때문에 우리가 실족해서 안 되고 저런 사람도 저렇게 되는데
그러지 마세요. 주께서 말하셨죠. 너희보다 먼저 창녀들과 새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먼저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양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님이 재림한테 회개하죠. 그때 모든 민족이 다 남은 자들이 다 구원받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아요.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다스려요. 단체로 다스려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인 거. 개인적인 게 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앉아있어도 어떤 사람 구원받고 못 받고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그랬죠. 그런데 그들이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죠.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대로 지금 온 1948년까지는 완전히 토해내가지고 온 세상에 유리하다가 이제 조금 싸게 났죠.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은 지금 토탈은 2천만 명 돼요. 유대인들이요. 그런데 한 500만 정도는 본토에 있고 나머지 1500만은 아직도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지금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아무 선자 얘기한 것처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가버린다. 뽑히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들이 회개할 때 아주 쉬운 거예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겁니다. 너무 구원을 어렵게 구원을 너무 어렵게 설교해가지고요. 나 같은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다시 시작하라고 이제 요번 주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구원이 너무 쉬워요. 지금 그 폴 오셔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막 그 젊은이들에게 막 뭐라고 그런 건 뭔가 하면 너희가 구원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예?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분은 영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안 했다 이거죠. 돌이키지 않았다 이런 얘기지. 구원 받은 사람한테 너희들 잃어버린다 그런 얘기 안 해. 그걸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절대 오해. 그분의 메시지를 잘 들어보면 그거예요. 남침여계가 타락했거든요. 돈이 많으니까 타락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아이들까지도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종교인이 돼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회개라고 말이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베리칩이 나왔지만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너희들이 구원 받았나? 이거 점검해야 돼요. 구원을 받게 해야 됩니다. 먼저 아멘. 그럼 자동적으로 베리칩 그거 아니 그거 왜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바뀌면은 오히려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최건우 목사님 같은 사람은요. 예수 천당 그랬죠. 구원받았어요. 너무나 간단해요. 보면 뭐 웨스트민스터 같은 데는 말이죠. 구원론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은 천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영접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의 피는 제한 속죄론이다. 아, 예정된 사람만 위해서 흘렸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말이죠. 법을 딱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도 구원 못 받고 남도 구원 못 받게 하는 바리새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옛날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마찬가지예요. 네. 너무나 원통한 거예요. 어젯밤에 자는데. 너무나 원통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정말 쉬운 거.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떨지 않기로 작정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너무 복음 전하기 쉬워요. 너무 쉬워요. 제가 멕시코 가서 그 복음을 간단한 복음을 스페니시로 외워가지고 하는데도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지금 영접하잖아요. 물론 건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옥토밭이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통계로 따진다면은. 예.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안 전하네. 농부들이 그럼 요게 날까 안 날까 씨를 뿌릴까 말까 그러네. 다 뿌리죠. 많이 뿌리죠. 그렇죠? 많이 뿌려야만 어떤 것은 나고 어떤 것은 안 나고 그러죠. 그래서 많이 뿌리는 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숙과 가지고서 좋은 것만 해가지고 이렇게 모종하지 않습니까? 볕씨도 마찬가지예요. 볕씨도. 다 뿌려놓죠. 그 다음에 모판을 만들 때 제대로 나는 것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회개밖에 없다. 돌이키는 것밖에 없다. 그때만 다른 거 없어요. 없어. 주가 성령이 나는 남편이 없나니 한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요 고백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기 원해서 이 성경을 쓰신 거예요. 이거를 66권을 쓰신 거예요.
참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쉽고요. 천도도 쉽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려워요? 인간의 마음이 약한 거예요. 왜?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어떡하지? 사람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주님 한마디만 부르면 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믿지도 않으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 받을 때 진짜 그때 밤에 막 울면서 주여 한마디 주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어. 그 한마디 안 돼. 주님이 들어오시더라고. 그 다음부터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이건 내가 딴 사람이 됐더라고. 입만 열면은 예수님은 얘기 나오는 건데 어떡할 거야. 그건 내가 하고 싶어 하나요? 옛날 입만 열면은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 나오는데 어떡해.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피조물이 된 겁니다. 아멘.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천둥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4천년 동안을 그렇게 작정하셨고 보내셨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피를 철저히 흘렸건만 그 피로 모든 죄에서 다 대속했건만 이것은 믿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히려 주의 종들이라는 사람들이 구원을 어렵게 설명해가지고 구원받을 죄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종교인들로 가득 찬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아버지 분명히 이사선들 중에서 사람의 의는 더러운 권의 조각 같다고 그러는데 자기 의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속에 자기의 의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나의 의도 조금은 된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의 피를 모독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바른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진리의 시기에 이룰 수 있도록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통하여 온 땅에 있는 수많은 한인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흘림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전파하게 싸우니 주님이여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믿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아버지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이 재단에 예수의 피를 흥건히 뿌려주시옵시고 이곳에 발을 딛는 자마다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이 재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파를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 LA땅으로부터 온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작은 불꽃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